오늘 함께 만들어볼 요리는 아롱사태로 국물을 낸 만두버섯 전골입니다. 아롱사태는 질긴 부위라서 근막을 제거하고 3시간 동안 푹 삶아주시는 게 좋고요. 압력밥솥을 이용해서 삶아주시면 더욱 부드럽게 삶으실 수가 있습니다. 부재료는 망가닥버섯 2가지와 표고버섯, 머시마루버섯을 준비했고요. 버섯의 밑둥은 미리 제거를 해놨습니다. 주재료는 만두, 서포터는 버섯이고 아롱사태가 거들었을 뿐인데 완벽한 콜라보입니다. 아롱사태는 질긴 근막을 제거해 주셔야 되고요. 오늘은 스텐냄비 하나로 끝내버리는 간단한 요리이기 때문에 냄비에 기름 코팅을 벽면까지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사태 겉면은 시어링해서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킨 다음에 육수를 내서 국물이 끝내주게 만들어버릴 겁니다. 더없이 깔끔한 맛을 내기 위해서 나주곰탕같이 고기 육수로 만들겠습니다. 육수를 끓일 동안은 양파는 도톰하게 슬라이스하고 쪽파는 최대한 얇게 슬라이스하고 마늘은 다질 겁니다. 육수가 바글바글 끓어오르면은 물순물을 걷어주시고 아롱사태 속에 힘줄열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푹 삶은 다음 면보로 국물을 걸러서 맑게 만듭니다. 이 맑아진 국물에다가 냄비를 벽면까지 꼼꼼하게 코팅한 이유가 냄비 한 개로 요리를 끝내기 위해서인데요. 키친타월로 벽면을 살살 닦아주면 벽면이 말끔해집니다. 표고버섯은 십자로 칼집을 내주고 머시마루는 손으로 찢어줍니다. 아롱사태는 식힌 다음에 단단할 때 썰어야지 얇게 썰어지고요. 냄비 바닥에 양파와 버섯을 깔고 쪽파와 마늘을 뿌립니다. 그 위에 만두를 올린 다음 간을 한 육수를 부어주는데 육수의 간은 간장과 소금, 후추, 청양고추, 참치, 액을 섞어서 만듭니다. 그리고 만두가 익어갈 때까지 끓여주시기만 하면 오늘의 요리 만두 버섯 전골 완성이고요. 사실 뭐 이 요리는 맛평가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아는 맛의 요리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영상은 특별히 상떼몽의 셰프인 제품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요리 영상들이 더욱더 돋볼 수 있도록 제품들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셰프인 제품들과 함께 맛있는 요리, 건강한 요리들 많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밤낮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다음에 또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